안녕하세요, 핫뜨거입니다. 오늘도 여기오시더라고요. 핫뜨거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의 깐댄츠, 통으로 먹기 대 조각으로 먹기. 통 대 조각이에요 오늘? 조각? 조각은 아무래도 조각 같은 사람이 먹는 게 조각 미남이? 조각 드실래요? 아니요, 저는 통으로 먹겠습니다. 조각조각 난 사람. 얼굴이 조각조각. 아, 얼굴이 산산조각 났다. 저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통이 낫죠 무조건. 저는 통으로 좋아하거든요. 전 진짜 왕심이 통이었어. 그리고 저는 이제 핫도그 통통이. 통이 무조건 좋겠네. 조각조각 먹으면 그 맛도 못 느껴. 맞죠?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통으로 먹을지, 누가 산산 조각이 났을지. 어떤 게임인지 게임 주시죠. 오늘의 게임, 단어 듣고 노래 맞추는 게임. 아, 단노맛. 단노맛이요? 네. 단어를 듣고 어떻게 노래 맞추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네. 머리, 비즈니스, 띵. 머리가 띵. 머리가 띵. 아, 오늘 좀 어렵다. 그래도 그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 하나씩 게임 주세요. 하나만 선택. Twice, yes or yes. 정답! Yes or yes. 1대0. 가족. 가족사진? 정답. 아, 야, 이거 좀 재미없어. 나는 재밌게 하려고. 알고 있었어요? 알았지. 아, 진짜로? 진짜로. 그럼 이거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대요. 알았어요. 그러면 아, 야, 좀 재밌게 하자. 아, 재밌게 하자. 방송 진짜 너무.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너무 진지했다. 통으로 먹으려고 오케이, 진짜. 오케이. 저 이러다 편집 통으로 해. 편집 통으로 해. 편집 통으로 해. 사랑을 했다. 가수는 아이컨택. 눈빛 터치 무릎. 눈빛만 봐도 무릎을 터치. 망대뷰. 스텔라 마리오. 아! 저거 이거. 맞춰줘요? 몰라요. 쉬워요. 나 못 맞춰. 노래까지. 헤이! 모모랜드. 점프! 이건 못 이기겠다. 조각조각 난 얼굴로 조각조각이나 먹어라. 모모랜드 뿜뿜. 아! 뿜뿜 팔끝까지 뿜뿜. 근데 또 모르는 거예요. 조각이 맛있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로? 네. 아, 예, 저 통으로 먹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은 손으로, 통으로, 저는 젓가락으로 음미하면서 조각 먹기.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야키야야키야. 이거 제대로 잘 나왔구만. 이거 고기가 무슨 고기래? 참,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조각씩 음미하면서 드세요. 역시. 와. 맛있는 고기네. 와, 이게 고기지. 음미하면서 드셔야지. 방송 먹게 드시면 안 돼요. 굉장히 답답해요. 아, 근데 고기가 나는 부드러울 수밖에 없거든? 그건 어떠냐? 좀 턱 조아라 좀 아픈데. 아, 근데 고기는 씹는 맛이에요 역시. 굉장히 답답해요. 손끝 안 그렸던 사람인데 살은 안 쪄요. 왜냐면 소화가 바로바로 되거든요. 저분은 턱이 나는 거. 아니, 저는 턱 나갈 일은 없어요. 맛있다. 야, 이렇게 먹어야 고기 먹는 맛이 나지. 게사료 주듯이 약간. 야, 이게 고통이다. 근데 고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씩 먹는다는 게. 이거는 근데 무슨 목살 등심을 가져와도 부드러울 것 같아요. 아까부터 다 먹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좀 빨리 드세요. 아, 얼마 못 먹었어요 이제. 야,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너무 답답한 그 느낌. 해수욕부증 걸린 느낌. 다음 음식 주세요. 뭐야? 와, 근데 제대로 통이긴 하다. 본질 한 겁니다. 문어를 먹으면 보통 많이 씹어 스톡이 아파요. 이 문어 비싼 문어야 내가 봤을 때. 다섯 번 안에 녹아. 네 동생 찾았어. 너랑 똑띠 생겼잖아. 야, 우열아. 정우열. 형. 여기 계셨네. 머리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멈출게요. 아, 제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요. 와, 씨. 머리 먹어도 되죠? 아, 뜯어 먹어보겠습니다. 좀 비주얼이 좀. 야, 영화에서 나오는 괴물 아니야, 이거? 아, 불쌍해. 이 맛이요? 말을 못해. 아빠한테 전화해야 돼? 아, 뭐래? 아니, 핸드폰을 달라길래. 단점이 있어요. 아,
아빠가 보고 싶어요. 멘트를 못한대요. 아, 저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아, 케찹이를 여자로 만나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있는데. 아, 10명 만나봤대요. 10명. 다섯 명? 다섯 명. 아, 10명이 아니고 5명이라네요. 2시에 만났다고? 저스트 투미니. 2시인데 2분 걸려. 아, 아 말을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차라리 2시간 걸릴 것 같다고 씹다가. 케찹이를 왜 만나요 제가? 이번엔 다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다음 음식 갈까요? 턱 아파. 다음 음식 주세요. 야, 다음 음식은 이건 너가 좋다. 조개 피자 대 통피자. 근데 이렇게 먹어 피자를? 어떻게 먹냐면 말아 말아. 그렇지. 피자를 오늘 수박 먹듯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어때? 맛있네. 소울 스테이크 피자로 먹겠습니다. 저도. 야 소고기 같으니까 맛있다. 간이 딱 된다. 와. 피자 이렇게 먹는 거 보신 분 다음 주 갈까요? 다음 음식 주세요. 오늘은 제가 멘트가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하겠습니다. 역할 맞아요. 브라운 아이스타임.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뭐야? 야 너무 맛있겠다. 이거 큰일 났다. 조각도 되고 통도 되는 케이크.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브랜드 이름 맞추기. 브랜드 뭐 쓰세요? 저는 샤넬이랑 구찌 좋아하는. 저는 블랙링. 블렌딥이라는 브랜드가 있다니까? 그 저희 가문 회사 소유예요. 어. 아 그래요? 그 회장님이 진짜 입술이 완전 까맣거든. 고소당한다고 그거.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 야 이 애플! 정답! 비드 퀴즈네. 플레이보이. 정답. 페라리. 땡! 포르쉐. 페라리 아니야? 페라리는 저거예요. 람보르기니. 그런 거 해주세요. 엄청 어려운 거. 그래 그렇게 해서 그냥 맞추면 되잖아. 아니 저희 미국에서 살다 왔어요. 아 저기 어릴 때 많이들 먹곤 했지. 뭘 많이 먹어? 패션물입니다. 패션물입니다. 알지. 힌트 드려요? 네. 저기 어디 있어요? 놀려요 누구? 저다. 저기 어디? 망신. 저 아. 야 이거는 근데 포로 먹어야 돼. 근데 여기 예능인이라면 통으로 먹겠다. 갑니다. 좀 실망스럽다 근데. 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 솔직히 케찹이 다 실망했을걸? 그건 아니고 케찹이 있어 이거. 다음은 순대. 순대. 순대를 조사한 거예요. 완전 조사났거든요 이게. 손님만 순대 구경도 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순대가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진짜. 아이씨. 끝났다고 얘기하네. 아이씨 이게 뭐야. 자 먹겠습니다. 와 나 쫄았다. 방금 쫄았어. 찹쌀순대, 찹쌀순대. 이게 짜려. 지금 내가 겸재미순 느낀 거야 뭐야? 이거 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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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네. 깜짝이야. 보고 싶어. 계속. 아 너무 추워. 어, 그 막 들어간다. 아, 또 재밌네요.
네, 이렇게 해서 소원을 먹게 돼 조각미남이 돼서 먹기 해봤는데 오늘 하루 조각미남이 되어본 소감이 항상 조각미남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뭐 항상 콩으로 먹어왔기 때문에 크게 미안함은 없었고 저희가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월월 텐션 올리고 죽이지 말고 저희가 요즘 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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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당히 죽어요. 제 때부터 떨어져요 진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저희가 죽습니다.